우리가 지금 어디 와 있죠? 오늘은 저희가 정혁이네 집으로 방문했습니다. 네. 정혁이 네. 보러 온 게 아니고요. 네. 저 어머니 보러. 아, 저를 보러 왔대요. 네. 네. 우리 야는 관심 없습니다. 네. 네. 아니, 저는 또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원피스 입고 왔어요.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정혁이 엄마를 유튜브를 통해서 네. 많이 봤고, 오늘은 실물은 처음 보거든요. 네. 근데 내가 어지간해서 여자 예쁘다는 얘기 안 해. 아, 이거 또 어떻게. 아니, 근데 내가 아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순간에 네. 아. 정혁이가 엄마를 다 못 닮았고. 아, 감동이야. 와, 진짜 네. 너무 예쁜 거야. 엄마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북한 간첩처럼. 북한이 여러분 웬만한 네. 간첩이 다 예쁘거든요. 그렇죠. 어머, 북한 간첩 닮았습니다. 네, 그랬잖아요. 제가 이 나이에 이런 소리 듣는 남은전 두껍 칭찬이라 생각해요. 아니, 근데 진짜 예쁘고 키가 큽니다. 키도 너무 크시고 너무 예쁘신 거예요. 아유, 뭐 이거 어떡해. 엄마도 잠 못 잤다. 아니, 근데 진짜예요. 진짜. 예. 아니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저도 오늘 이 친구들 처음 보거든요. 근데 제가 깜짝 두 번 놀란 게 왜냐면 이 유미를 보는 순간 얼굴이 여러분 요만해요. 이 친구가 있으니까 저희도 제 얼굴이 서너 평방이 되죠.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또 주희 씨는 얼굴이 네. 화면에서 저는 이 친구는 얼굴이 솔직히 큰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죠. 오늘 보니까 얼굴이 너무 작은 물론 유미보다는 조금 큰데 너무 작은 맞아. 그래서 제가 이제 한참 야 이건 너무 억울하다. 카메라가 이게 너무 배신 때린다. 네. 왜 우리 주희 씨 얼굴이 이렇게 크게 그렇죠. 만들지? 지금 제가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렇죠. 네. 양심 선언 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 네. 너무 예뻐요. 이렇게 네. 박수를 쳐가지고. 네. 자, 그러면 우리 좀 네. 얼굴 자랑은 고마하고. 네. 아니, 오늘 본론에 주제 전에 약간 반상의 느낌이네. 네. 이민반의 네. 느낌이네. 네. 서로 칭찬하면서. 야, 우리 이민반의, 이왕 이민반의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이민반에 가게 되면 그러잖아요. 이민반장이 앞에서 막 열을 내잖아요. 자, 당일방 집에서 당에서 얼마 한다 우리 옆에 앉아서 저녁 엄마 시장에서 쌀값이 얼마 하오 막 이러면서 우리 막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딴지다 지금. 네, 우리가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일단 오늘 주제는 주제니까 세 명 다 자녀를 뒀잖아요. 이제 우리 정혁이 엄마는 이렇게 자꾸 나를 그런 말을 네. 하지 마세요. 난 처녀가 한데. 야, 얘가 세상에. 어떤 동영상에서 자기가 25살이랑 사기치니까 누가 댓글을 올렸더라고. 25살이 아이 둘이란 말 하지 그럼 말고 그럼 자기가 뽕이야 하고 알려줘야지. 아니 들어와서 너희 더러운 거 피하지. 뽕이야 라고 하는 거 계속 계속 미친다. 근데 우리 세 명이 다 입회가 셉니다. 저는 이기서 막 지어줄 것 같아요. 네. 저도 진짜 뒤지지 않고 한몫하렵니다. 네 그렇죠. 근데 저희가 다 자녀분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탈북민 자녀를 둔 엄마들이 대한민국에 와서 자녀들 때문에 가장 행복했던 일은 뭘까? 네, 한번 좀 말씀해보세요. 그런 주제네. 네. 그럼 제일 어린 누나부터. 네, 그렇죠. 동그라미는 이렇게 끄는 거지. 누나라고 하니까 또 한 설렌다. 야. 네. 아, 죄송해요, 여러분. 가는 데마다. 유미 제일 행복하잖아. 아, 저는 행복해요. 저는 왜냐면 언니들은 북한에서 났잖아요. 근데 나는 한국에서 났기 때문에 북한에서 이제 언니들이 느꼈던 그런 기쁨과 슬픔 또 고통 이런 거를 사실은 그렇게 느끼지 못했어요. 저는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잘한 일이 내 생애 제일 잘한 일이 탈북 두 번째 아이를 한국에서 낳은 거 같아요. 아, 네. 그만큼 근데 내 아이가 소중하니까 축복받은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본론에 집중하세요. 한유미 씨. 그 자식들 때문에 제일 행복했던 적이 언제냐고요? 왜 이렇게 멍하다는데요? 이 멍한 것도 편집하자 그대로 내 그대로 내보내야죠. 그렇게 자식 때문에 막 행복해서 죽겠다 이럴 때는 나았을 때 그렇고 아, 그 다음에는 행복해 죽지는 않아요. 그냥 죽겠어요. 이것들이 그냥 맨날 힘들지. 좋아서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말을 안 들어 죽겠고 뒷구질해서 죽겠고 그냥 좀 많이 힘들어요. 아 많이 힘들어요. 네. 지금 이제 유미가 자녀가 두 명이거든요. 그렇지, 그렇지. 11살 8살. 근데 이제는 혼자서 이제 한 4년 대단하다. 혼자서 아이를 애들이 진짜 이게 말을 하려면 이민반이 끝날 때까지 얘네 애 얘기만 해야 되니까 맞아요. 애들이 네. 좀 이렇게 좀 이제, 조용하지 않고 조금 네. 좀 많이 네, 좀 네. 지랄을 하는 시기죠. 네. 예. 맞아요. 네. 저 이거 진짜 적응 못해가지고 저 아주 여성스러운데 이게 저를 다 망가지는 것 같아요. 이거. 저는 그랬잖아요. 저는 한국에서 키우다 보니까 뭐 어떤 게 행복한지 그 대부분 행복한데 언니들은 언니는 어땠어요? 그래서 지나간 일들은 다 걷어치우고 이제 생각도 잘 안 나요. 갱년기 초식이어가지고 근데 가장 최근에 한 달 전에 제가 요양보사 학원을 다녔어요. 시간이 될 때 로우 준비를 하느라고. 근데 요양보사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냥 죽음에 대한 이야기, 치매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만 그렇지. 제가 공부하니까 갑자기 사람이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맞아. 내가 치매가 오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집에서 막 우울해했는데 그날 저녁에 집에 가서 지금 이제 엄마가 죽으라면 죽고 기라면 기어요. 엄마를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엄마 17살. 엄마 아직 사춘기인데. 네, 아니 근데 제가 아들한테 얘기했죠. 그리고 냉장고 앞에다도 붙었죠. 엄마가 갱년기니까 건들지 마라 이랬더니 아이가 조금 미약함을 느꼈는지 네, 그래서 아들 같이 손목 잡고 막 그러면 이 얘기 저 얘기 해서 애런 얘기 했어요. 아들 나는 요새 요양보호사 학원을 다니는데 야 엄마는 치매가 오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그래 치매 오면 안 되지. 아니 치매 와서 내가 힘든 게 아니라 내가 치매를 오게 되면 네가 힘들 거잖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고통을 주면 안 되잖아. 해주는 것도 없는데 하니까 아들이 말이 딱 끝나기 전에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 왜 해? 내가 엄마를 책임지는데 왜 치매가 올 걱정을 내가 하냐고 내가 있는데 뭔 걱정이냐 왜 그런 걱정을 하냐고 그게 그런 말인데 되게 가슴이 뭉클하는 거다. 엄마는 치매 오든 안 오든 내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는데 왜 그런 걱정을 하냐 그러니까 그런 말 하니까 이게 되게 행복하면서 행복하면서도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언니네는 다 컸으니까 그런 말이 그렇잖아요. 근데 나는 우리 애들은 맨날 그런 말을 해요. 우리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제일 작고 제일 귀엽고 우리 애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애들 엄마를 벌써 제일 사랑하고 항상 그런 말 하니까. 근데 언니는 어땠어요? 아 그럼 이번엔 제 차례네요. 저는 솔직히 그 행복이란 얘기는 지금 이 얘기 한 다음에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북한에서 이 아들이 옆에 있지만 얘를 낳았단 말이에요. 저는 진짜 동네에서 저게 어떻게 애미냐고 좀 미친년이라 할 정도로 얘를 때리며 키웠어요. 왜냐면 얘가 또 남다르게 애들과 좀 쓰이고 그러니까 학교 가면 선생님보다 얘 있으면 애들이 더 싫어했어. 아, 선생님 말을 안 들어도 애들이 얘 말을 들었어. 근데 이럴 때 뭐 한 대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은 그러니까, 되게 순한데 얼마나 착한데 우리나라에 와서 얘가 확 바뀐 거지. 근데 아니 그러니까 그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눈길 야 이 새끼야 똑바로 서라 하면 애들 학급반장 애가 다른 애들한테 가서는 발로 툭 차면서 이 새끼 똑바로 서라 근데 얘한테 와서는 종료가 똑바로 서라 그만큼 얘가 그렇게 야 카리스마 야에 대한 이미지가 그러니까 세구나 세지가 얘기 안 하고 이 새끼야 뭐 막 꼼치도 아니고 그러니까 얘가 그때 얄대로 탈부 갈 때 그 소리도 했어. 지금 학교에서는 네가 없으니까 선수름이 없는 세상이 됐다. 애들 얼마나 좋아할까. 그렇죠 그렇죠. 그 정도로 얘가 그러니까 두 살 세 살 형들과 놀고 밑에 애들과 제 또래 취급하고는 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근데 제가 그만큼 그런 애기 때문에 내가 얘를 강하게 키웠어요. 왜냐면 더 두고 장사 다니면 얘는 누구 아들이야 하면 할머니 아들이라 했거든. 그러니까 집에 엄마 있어도 울었어. 할머니 없으면 울고 할머니 있어야 안정감을 찾았어. 그렇지. 그만큼 나는 야를 잘 되라고 때렸지만 어린 얘는 그때 그걸 이해 못했어. 그렇죠. 엄마가 왜 나를 때리지? 나 엄마 있으면 싫다. 그렇지. 자꾸 엄마는 몽둥이 두는 엄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걸 그렇게 키웠던 애가 갑자기 애기랑 저는 항상 울컥해요. 왜냐면 이게 항상 그건 아니고 항상 애가 이렇게 중국에 어렵게 데리고 왔고 중국에서 저희 또 정말 장편 서술 쓸 정도로 자랐어요. 애기 때문에 시집도 가기 힘들었고 썩은 애나는 남자 만나 밤에는 칼 쥐고 쌈하고 뭐 유튜브 보시면 알겠지만 그걸 맨날 며칠 말이야 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러던 애가 여기 와서 정말 지금 때 보기 드문 애 왜냐면 그날도 제가 갱년기겠지 영향이 예민하고 갱년기고 불면증에 잠 못 자고 하니까 얘하고 짜증을 많이 냈어요. 근데도 얘가 집에 어쩌다 왔다는 게 엄마가 짜증내니까 확 문 차고 나가더라고요. 그게 몇 살 때예요? 그게 몇 년도 전이야. 그게가 한국 와서 1년 후에 사춘기 사춘기 때지. 근데 엄마 때문에 힘들어 나 못 살겠다. 그때 애가 부산 학교 다닐 때 부산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집에 오거든. 근데 또 내가 오자마자 막 또 뭐 포부터 나니까 얘가 그때 눈물 훔치며 나갔다는 거야. 자지도 못하고 나갔어요. 근데 밤 1시에 뚜루미에서 보니까 문자 왔더라고요. 이만큼 왔는데 나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딱 생각나는 게 나는 엄마가 내 엄마라서 너무 행복하다. 나는 엄마를 항상 엄마의 의견을 존중하고 나는 엄마가 행복하면 난 정말 좋다. 착한데. 오늘 같은 경우는 엄마가 나는 너무 안쓰럽다. 나는 엄마를 뭐 그때 당시 내가 피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피했는데 엄마 제발 건강했으면 좋겠다. 나는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엄마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행복하다는 말을 오늘 진짜 문자를 처음 하는데 항상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거 받는 순간 엄마는 어땠겠어? 엄청 울었어. 그러니까 울다가
새벽 3시에 나도 문자 보냈어. 미안하고 고맙다. 넌 난 엄마라서 미안하고 자격 없는 엄마 같아서 미안하고 우리 아들 너무 잘 자라줘서 진짜 고맙다 했더니 그게 부모 자식 사이인 것 같아. 그래서 행복하다는 게 난 항상 부족한데 얘가 잘 자라준 게 난 행복한 것 같아. 어려운 격투기 사람들은 모르니까 우리 유튜버고 왜 그걸 하냐고 하는데 얘는 그거 때문에 야도 우울증 이겨냈고 얘도 우울증 심했어요. 얘는 그로 인해서 우울증 이겨냈고 그로 인해서 얘는 자기를 알아간 거예요. 자기를 변화한 거예요. 뭐 행복했다는 게 내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고맙고 행복하다는 말 이 방송 통해 하고 싶어요. 네, 아니 저는 질문이 저는 우리 아들이 이런 영상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종종 할 때 계속 웃긴 영상 나한테 보내고 이상한 영상을 보내거든. 그런 거 보내지 말고 편지를 들었냐? 어? 이게 길게 좀 써서 좀 보내자. 아직 어리잖아. 바랄 거 바래라. 근데 애들은 부모들이 세상 엄마들이 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잖아요. 그렇죠. 따라 먹어야 돼. 그렇죠. 아무리 얘기해도 잔소리를 듣고 비달한 하는 애들은 비달한 하더라고요. 이게 주위에도 친구 애들이 힘들어 오는 애들이 많아요. 그래 저를 부러워하는 애들이 얘가 잘 자라주니까 그러니까. 따라줘야 돼 애들이. 맞아요. 그러니까 부모 자식 간에 되게 운명적으로 만난 거잖아요. 다 보기에요. 이게 억지라.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저의 일은 일단 제쳐놓고 언니도 그렇고 애들이 일석이도 그렇고 정혁이도 그렇고 너무 잘 스포츠 그렇죠. 둘 다 스포츠 선수네. 너무 잘 그래서 내 언니한테 항상 부럽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키우면서도 한국에 와서 키웠잖아요. 키우면서 북한에서 키울 때랑 한국에서 키울 때랑 분명히 다르단 말이에요. 환경도 다르고. 어땠어요? 무조건 행복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큰애를 북한에서 키웠고 북한에 있을 때는 제일 행복할 때가 우리 큰애가 제가 15년 전부터 두 아이를 혼자 키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장사를 갔다 오면 그 큰 아이가 그 1원짜리부터 시작해서 5원짜리, 100원짜리를 다 돈을 신문지 오려가지고 떼줘요. 그러니까 북한 돈이 되게 낡았잖아요. 엄마가 그걸 이렇게 엄마 배에서 이렇게 시뻘건 돈가방 있잖아요. 기름 때 자들자들한 거 그걸 내가 훌 펼쳐놔요. 그래서 우리 큰애 이름 부르면서 이거 돈 좀 다 떼줘. 엄마 너무 피곤해 하고 훌 엄마는 쓰러져요. 그러면 그 큰애가 이제 세수수건 가지고 싹 씻어가지고 엄마를 얼굴 다 씻어주고 발까지 다 문대줘요. 큰애가. 큰애는 그런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나는 모르는 거야. 이렇게 막 뜯어가도 그러니까 모르는 정도로. 몇 살 때인데? 큰애가 그때 13살, 12살. 큰애서 쉽지 않은데. 네. 우리 태인이가 근데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진짜 밥 차려줘요. 그렇다는데. 우리 11살인데 그래요. 걱정하는데 큰애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애들은 좀 11살 때부터 뭐 맞이는 이게 의무감을 어깨에 지고 오는데 애가 돈을 다 떼가지고 그걸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부엌에 내리가 불을 떼가지고 밥을 해요. 밥을 해서 엄마를 깨워주는데 그때는 내가 너무 행복한 거야. 아, 내가 남편 없이 아이를 키워도 그래도 이것들이 내 곁에서 너무 행복하구나. 그렇지, 이런 행복감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에 와서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했다는 게 정혁이 엄마는 이해할 거예요. 정혁이가 경기를 할 때 엄마가 보러 오는 게 좋아 안 오는 게 좋아? 일단 오면 힘이 되는 것도 있는데 엄마가 또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렇지. 저는 안 오는 게 편해. 왜냐면 또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제가 만약에 패배했을 때 엄마가 걱정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혼자 하는 게 솔직히 편하죠. 밖에 오늘 주제는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되겠는데 우리 정혁이가 너무 꼬운 보리짝처럼 앉아있어서 이게 게스트에 대한 매너가 아닐 것 같다. 저는 이렇습니다. 인사해야 돼.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그래서 정혁아 이왕이면 지금 24년을 살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 딱 한마디만 요약해서 지게 긴 거 좋아하네. 아 긴 거 좋아해. 제가 24년 그 시간을 살면서 어릴 때는 엄마랑 떨어져 살았지만 지금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게 인생의 가장 최고의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사회생활 잘한다. 좋다. 자 그러면 오늘 그 행복했던 순간은 여기까지고 주제를 확 뒤집어 바꿔서 우리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제 나 자녀를 뒀잖아. 그러게 자녀들 때문에 가장 가슴 아팠던 거. 가슴 아팠던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가슴 아팠던 그런 순간들은 어떤 순간들일까? 그냥 간단하게.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박수 주세요.